안녕하세요. 꽃담당 스토리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윤경분 소개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또 예뻐서 너무 놀래시고 가격에 또 놀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윤경분은 쉽게 접할 수가 없는 화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을 보면서 또 화분 보는 안목을 높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인경분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영상에 안 올린 것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와서 또 소개합니다. 요거 선공방 화분이고요. 신상입니다. 이렇게 예쁜 신상이 나왔죠? 여기 화분도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 화분도요. 선공방 화분도요. 제가 선공방 화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1번 갈게요. 1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사각인데 굽다리가 있죠? 요거 네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간 꽃, 보라 꽃, 노란 꽃, 주황 꽃. 여기 노랑은 제가 서비스로 요거 네 세트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저거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한 2만 5천 원 상당입니다. 저것도. 요 화분은 개당 4만 4천 원이고요. 제가 하나 내려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굉장히 예쁩니다. 화분이 아주. 네, 이런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안에 씨앗까지 이렇게 표현을 아주 제대로 하셨어요.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선이라고 로고가 있고요. 또 몸판에도, 바디에도 이렇게 또 꽃을 달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또 표현을 하셨네요. 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화분이고요. 너무 예뻐요. 요거 개당 44,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가 11.5 정도 나오네요. 입구가 11.5 나옵니다. 입구가 11.5 나오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인 거. 12 조금 못 나오는 것 같아요. 12 조금 못 나오네요.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수제분이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 개당 44,000원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화분이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또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자,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1번이고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2번이고요. 두 개씩 하셔도 예쁠 것 같죠? 이렇게 두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두 개씩 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3번이고요. 4번이고요. 요거는 네 개를 한 번에 하시는 분한테는 또요 분이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것도 가격은 44,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 11.5 나옵니다. 11.5 나오고요. 높이는 한11.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것도 44,000원입니다. 그다음엔 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요거 사이즈가 아니라 키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요거 3만 원씩 나왔습니다. 3만 원 나왔습니다. 6번은 요것도 입구 한번 재볼까요? 이 굽다리가 있죠? 요건 원형입니다. 이렇게요. 얘도 입구는 10.5 정도 나오네요. 얘는 10.5 정도 나오는 거 약간 작습니다. 10.5 정도 나오고요. 요것도 한 10.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요거 한 9cm 정도 나오고요. 얘는 좀 키가 큰것 같죠? 얘는 11 나오고 그렇습니다. 6번이고요. 7번이고요. 네, 요거는 3만 원씩 가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두 개를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요두 아이들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예쁘겠죠? 6번, 7번이었습니다. 3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또 8번 가겠습니다. 8번도 이렇게 예쁜 화분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요것도 개당 4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제가요. 네, 입구 한 10cm 보시면 돼.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는 한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한 12, 12.5?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죠? 화분 참 예쁘네요. 이 화분 뒤로 옆에로 갈수록 꽃을 다 붙였어요. 이렇게 옆에도 꽃을 붙여가지고 꽃다발을 이렇게 리본으로 묶은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44,000원 나가겠습니다. 요건 한 분이 두 개를 하셔야 예쁠 것 같아요. 핑크 꽃, 핑크 리본, 파란 리본 두개 나란히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0번 소개하겠습니다. 10번 요거 정수분 신상이고요. 요거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제가 3개씩 묶어봤어요. 이렇게 3개 묶었고요. 또 이렇게 3개 묶었습니다.
똑같이 10번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구매하실 때뭐 검정 세트 주세요, 아니면 보라 세트 주세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3개면은 54,000원이에요. 근데 5만 원씩 제가 묶었습니다. 조금 할인했어요. 3개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 제가 무료 택배 하기 위해서 이렇게 5만 원씩 묶었습니다. 할인을 해드렸죠? 좋은 기회니까는 요거 10번을 요거 두 세트를 하시면은 완전히 풀세트가 될것 같아요. 한 3개에서 54,000원인데 5만 원씩 가겠습니다. 10번. 이것도 10번입니다. 빨간 세트 주세요. 검정 세트 주세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이런 무늬입니다. 잔잔한 꽃무늬로 나왔고요. 요거는 개당 17,000원씩이에요. 3개 묶어서 요것도 조금 할인해서 5만 원 가겠습니다. 조금 끝다리 띄었죠? 띄었죠? 11번이요. 이렇게 3개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다 여기 심어놓으면 아주 깔끔한 그런 화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3개 묶었어요. 3개 묶어서 11번입니다. 요거는 파란 꽃 주세요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3개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 11번을 두 세트를 하시면은 완전 풀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색깔 겹쳐지는 거 없이 요거는 진핑크고 저쪽에는 또 연핑크니까는 한 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플로방스 화분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이렇게 3개를 묶었습니다. 개당 2만 원짜리고요. 입구는 한 5.5에서 6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자그마한 분입니다. 빨간 포트 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이는 7cm 나옵니다. 입구는 얘는 7cm 나오고 얘는 또좀 작게 나오죠. 얘는 한 5.5, 6cm가 좀안 나오네요. 빨간 포트보다는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분입니다. 3개 묶어서 요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우 예뻐요. 화분이 디테일이 아주 뭐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쓴 그런 화분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화분이 이렇게 3개에서 요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 요런 애들입니다. 요것도 풀방스 콩분이고요. 아, 말 그대로 콩분입니다. 얘네들은 아주 쬐끔한 애들이고요. 아, 화분이라기보다는 화분이긴 하지만은 잎꽂이 같은 거나 그냥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뻐서 요거는 한 개당 그래도 가격은 좀 나갑니다. 얘네들이 한 개당 15,000원씩이에요, 정가가. 근데 요거를 제가 4개면 6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서비스로 예쁘니까는 그냥 서비스로 제가 요거는 5만 원에 가겠습니다. 4개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꽂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구는 한 4cm 정도 나와요. 내경은 한 4cm 정도 나오지만 내경은 뭐한 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쬐끄만 애들입니다. 키도 여기 보시면은 키도 얼마나 한가 보여드릴게요. 한 3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쬐끄만 애들입니다. 예쁘죠? 예쁘긴 너무 예뻐요. 예뻐서 여기서 사가신 분들이 또 계속 또 주문을 하시고 개수를 자꾸 추가를 하세요. 이거는 예쁘다고. 13번이었습니다. 13번에 4개에서 6만 원인데 이거 할인해서 5만 원에 갈게요. 할인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예쁘기 때문에 할인 많이 했습니다. 네,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6종이죠? 6종은 제가 묶어봤습니다. 이런 애들도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요거 12,000원짜리입니다. 이런 애들은 7,000원짜리예요. 7,000원입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전부 다, 묶으면 52,000원이 돼요. 근데 요거 제가 조금 빼서 끝다리 빼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무료 택배 해드리고 5만 원에 가니까요.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이거는,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요런 애입니다. 15번 요런 애들이고요. 롱분이에요, 살짝이요. 살짝 롱분입니다, 15번은요. 얘는 28,000원짜리고요. 2개에서 56,000원 가겠습니다. 입구는 사이즈가 9.5 나오고, 9.5 내지 10 정도, 9.5나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10 나오고, 얘는 9.5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높이 한번 볼까요? 높이는 얘가 한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 높이는 16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개에서 56,000원 나가겠습니다. 롱분입니다. 15번이요. 이런 롱분이죠. 늘어지는 애들이나 목대인을 심어주면은 아주 멋진 그런 롱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이렇게 큼지막한 분하고 창분 하나하고 롱분을 제가 같이 묶었어요. 둘다 큼직한 애입니다. 얘는 3만 원짜리고 얘는 3만 8천 원짜리예요. 2개 묶어서 6만 8천 원에 가겠습니다. 얘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14가 나옵니다. 얘는 14가 나오고요. 14.
높이는 13 나옵니다. 또 얘는 입구 한번 볼까요? 얘는 11이 나오고요. 높이는 22가 나옵니다. 22가 나오고 이렇게 큼직한 애들이 드니까요. 3만원, 3만 8천, 6만 8천원 가겠습니다. 두 개 묶어서요. 네,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이렇게 네 개를 묶었습니다. 제가 약간 롱분이죠, 얘네들은? 약간 키가 있는 애를 키 있는 애를 심을 수 있는 이런 농분입니다. 동그스름이 한 그런 분이고요. 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가 한 12 정도 보시면 되세요. 12고 입구는 한 9cm 정도, 9.5, 한 10cm 다 나오네요. 입구가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 두 개 하고 요것도 입구 7cm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네 개를 묶었습니다. 4종을 묶어서 얘네들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25,000원씩이고요. 14,000원씩입니다. 78,000원이에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거는 17번은 7만 원에 갈게요. 그 다음에 또 흑사랑 번 또 18번 가겠습니다. 18번도 3종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세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묶어봤어요. 3종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예쁘죠? 게다가 25,000원이에요. 3개면 75,000원인데 이것도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거 8.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8.5고요. 높이는 한 10.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런 색깔 한번 보세요. 조각을 붙였고요. 이건 또 해바라기고요. 이렇게 3개 해서 요거는 75,000원인데 7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애들도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예뻐서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헛 모양으로 된 화분이에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잎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입구가요.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보석이 하나씩 다 붙어 있고 요것도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요것도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31,000원입니다. 근데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얘가 14,000원이고요. 10,000원이고요. 요거 7,000원입니다.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은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예쁘죠?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세 개에서 3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번입니다. 20번 약간 롱분이고요. 이렇게 또 원통형의 롱분인데 집분입니다. 요거 집분이고요. 공방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한 개당 29,000원씩 나갑니다. 두 개에서 5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키 있는 애들 심어주면은 아주 멋진 그런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한 14.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5 보시면 되고 입구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분입니다. 이렇게 빨간 지붕이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창문도 있고 벽돌 집인가요? 나무 모양도 있고 아주 근사합니다. 화분이 이런 화분입니다. 위에서 봐드릴게요. 이런 화분입니다. 네, 요거는 두 개 해서 58,000원에 가겠습니다. 보스럭 멋진 그런 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보면 물기를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물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굉장히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화분이네요. 돌담도 있고요. 이렇게 창문도 있고요. 화분이 멋스럽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멋있는 화분입니다. 이런 다육이 심어 목대 있는 애들 심어 놓으면 멋있을 것 같죠? 늘어지는 애들 심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두 개에서 요거는 58,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서비스 코너로 가겠습니다. 요건 서비스입니다. 화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나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서비스를 오늘의 서비스를 한번 또 엮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화분이 전부 다 15개예요. 15개를 요거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개당 2만 원짜리 한 번 더, 요런 건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 거의 15,000원짜리고요. 또 요건 두 개에서 요건 만 원짜리고요. 또 요건 7,000원짜리 한 번도 들어있고요. 또 여기 신발도 한 짝 여기다 놨습니다, 제가. 요건 하나 남아서 제가 여기다 묶었습니다. 이렇게요. 신발분이요. 신발분도 있고, 또 요런 한 번도 쌍으로 들어갔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전부 다 이렇게 15종을 해가지고, 가격이 55,000원이면 너무 괜찮죠. 이런 것들은 사이즈 제가 골고루 쓰기 좋게끔 골고루 사이즈를 제가 묶었습니다. 이렇게 요거 입고 한번 재볼게요. 여기 리톱스 같은 거 심어놓으면 좋겠죠. 23이 나옵니다. 23이 나오고 또 키도 한번 재볼까요?
키도 한 8.5 정도 나오는 애고요. 23 나옵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약간 작은 애가 있고요. 23보다 약간 작은 애가 있고요. 요런 애 두 개 하고요. 요건 또 한 개당 2만 원씩 팔던 겁니다. 요런 애입니다. 요런 애가 들어가 있고요. 창분이죠. 요런 거는 창분이고요. 요거는 또 뭐 모르시면 멋지는 공방 수제분입니다. 요런 분이 있고요. 요거 하나만도 17,000원인가 그렇게 나갔던 분이에요. 요거 2만 원 나갔던 분이고요. 또 요런 분도 있습니다. 요렇게 또 앞에 후리리 있는 입구가 한 12 정도 나옵니다. 얘는 후리리는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이즈 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요. 요것도 9.5 정도 나오고요. 얘는 또 한 10일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얘는 또 얼마 나올까요? 얘도 한 10일 정도 나오죠. 요것도 한 10일 정도, 외경 10일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요런 애들을 제가 15개를 묶었습니다. 15개를 묶어서, 쓰시기 좋게 제가 골고루 제가 사이즈를 맞춰봤어요. 요런 것들도 사이즈 보면은 9cm 나옵니다. 요것도 9cm 나오고요. 요것도 9cm 나오고요. 얘는 한 7 정도 나오고요. 얘는 한 7.5 정도 나오고요. 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높이는 한 10점. 이렇게 골고루 제가 15종을 묶어서 요거는 오늘의 서비스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애들을 아주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제가 다양한 사이즈로 생각해서 뭐 롱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이즈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요거 55,000원입니다. 초보분도 들어가시면 들여다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22번입니다. 나비분이에요. 이렇게 작은 공방분이고요. 이렇게 5개를 묶었습니다. 5개 묶어서 요거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제가 한번 재볼게요. 한 7.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나비, 주황나비, 노랑나비, 빨강나비, 파랑나비 이렇게 있습니다. 5마리 나비 있습니다. 이거 35,000원 가겠습니다. 위약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나비가 살포시 앉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작은 공방분입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심어놓으면 예쁩니다. 위약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아주 깨끗한 화분입니다. 이거 3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3번이요. 23번도 요거 같은 가격이에요. 35,000원입니다. 작은 공방 거고요. 요건 행인화분으로 제가 묶어봤어요. 전부 다 여기 행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막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다가 제가 막끈을 놓았어요. 막끈을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막끈으로 걸을 수 있는 화분이고 걸어도 괜찮고요. 끈을 끌어버리고 그냥 끌고 그냥 쓰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5개에서 요거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요 이쁘죠? 깔끔하죠? 네, 요런 화분입니다. 네, 오늘도 또 제가 짧게나마 소개한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또 오늘도 이런 예쁜 인형으로 또 피규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녀입니다. 강아지를 물고 있는 소녀고요. 얘는 18,000원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